피해율이 작년보다는 갈등이 적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라도 저는 꾸준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업 전문 경영인이라고 해서 농업마이스터라고 이제 농림부에서 지정을 해주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명장 아니면 뭐 명인이라고도 칭할 수 있게 복숭아 쪽에서는 조금은 이제 잘 재배를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분들을 전국에서 매 2년에 한 번씩 시험을 봐갖고 그렇게 해서 이제 3차까지 통과한 농가들이 이제 선정이 되는 겁니다. 제가 초창기 시작을 했을 때는 제일 중요했던 게 재배 기술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연차를 거듭하면서 지켜보니까 재배 환경이 정말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배 적지에 식재를 해야 되고 비가 많이 오는 것을 대비해서 물 빠짐이 좋은 그런 토양에서 아니면 바람맞이가 아닌 곳 기본적으로 환경이 갖춰져야지만 제대로 된 복숭아를 수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제일 문제시되는 게 복숭아는 세균구멍병이라고 해서요. 잎이나 열매에 검은 점이 파이거나 잎이 구멍이 나는 걸 이제 병중에는 그게 제일 큰 문제시가 되고 있고요. 충은 복숭아로부터 예전부터 계속 문제시됐던 게 흰나방이라는 애벌레가 나방이 문제가 되어 있고요. 올해도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세균구멍병이 조금 문제시 됐고요. 잿빛이나 탄저병도 이어서 그게 이제 문제시가 됐습니다. 충으로는 돌발해충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고 그 다음에 순나방 피해도 일부가 있었는데 올해는 기상여건이 너무 안 좋아서 병이나 충이나 조금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경농에서 골드타임이나 그다음에 밸리스 플러스 같은 것을 사용을 했었는데 올해 같이 비가 많이 오던 해는 이제 내호성이 좀 강한 약재들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금방 내려가게 되니까 근데 그것들은 조금 강하다 보니까 제가 살포했을 때 조금 더 지속 기간이 길고 다른 농가보다는 조금은 피해는 덜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써본 건 가수나방방이었고요. 그 다음에 엑스라지는 작년서부터 써봤는데 전혀 다른 계통의 약재다 보니까 정말 충 피해가 확 줄었다는 걸 이제 절실히 느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용을 했던 게 올해 이제 효과를 봤던 게 이제 경농에서 나온 것 중에 팡파레 S라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서는 정말 효과를 또한 돌발해충 부분에서는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노린재 피해도 이쪽 지역에서는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봄철에 특히 개화 시기 때 노린재 피해가 나타나는데 순나방도 많고 그다음에 노린재 피해가 있을 때 약을 두 가지를 섞어서 칠 수가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그 엑스라지를 사용했을 때는 정말 효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어서 효과를 봤습니다. 경농 제품을 뭐 여러 가지 올해 써봤는데 상대적으로 피해율이 작년보다는 월등히 적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경농은 이제 말씀처럼 약재에 대한 설명을 되게 잘 해주세요. 그리고 신약 개발을 잘 해주셔서 제가 처음 사용할 때 좀 거부감 없이 좀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서는 경농 제품 제가 사용했던 약재들을 추천을 해주고 싶습니다. 하여튼 약재를 사용하실 때는 일단 예찰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찰을 하시고 그때 바로 적재적소에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경농 약재 같은 경우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약재에 대한 설명들을 해주시는 분이 잘 설명을 해주셔서 하기 때문에 사실 거부감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효과도 그만큼 보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저는 꾸준하게 경농 약재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